적극적인 사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것인지,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말하는 것인지 그 정의가 중요하겠죠. 우리 파트너들 그리고 OGP 그리고 정부들이 이 문제에 SDG 16번 SDG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법 접근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법률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법 시스템 자체에 사람들이 갖는 접근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이런 이해 그리고 정의 없이는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크 웨스턴님을 모시겠습니다. 리뷰 연구의 결과를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크 웨스턴은 독립적인 컨설턴트, 저자 그리고 연구자입니다. 패스파인더 그리고 여러 조직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굉장히 방대한 문헌 자료를 검토해서 오늘 그 결과를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리뷰를 하면서 사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법 접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으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국가에 미치는 그둘 간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비용과 편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문헌 자료 검토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사법 접근성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실증 연구들, 즉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가능된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구글 스콜러, 구글 검색, 그리고 사법 기관의 웹사이트, 그리고 사법 관련 기관의 제안 사항, 관련 사항,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던 논문들의 참고 문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16개 문헌을 검토하였습니다. 사법 접근성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영향이 있고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사법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7%의 사람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14%는 실직을 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저스티스 프로젝트에서는 101개 국가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들중 23%가 이주를 하거나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사법의 문제가 개인과 그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 있죠.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도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법원 효율성을 개선한 결과 제조 분야의 생산성과 성장률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영향이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으로 이루어집니다. 83개 국가에서는 법률 문제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임금 국가, 저임금 국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 접근권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83개국이 실제로 1%의 판사가
밀도를 올렸을 때 GDP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실제로 농부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들을 운영한 결과, 실제로 생산량이 42% 증가했고, 이 농업에 대한 투자도 2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접근권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낳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협상과 이제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이 벌금과 이제 수수료 부과하는 데 있어서 21%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고, 또한 법원의 효율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토지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실제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또 돈을 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 간의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좁혀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법 접근권은 사회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어떤 폭력이나 갈등, 범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강제 퇴거와 범죄율 증가 간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연구 두 가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IPV 환자의 여성, 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실시됐던 조사에 따르면 이 법률 문제로 인한 건강 문제가 29%나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9%가 이제 법률 문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고, 영국에서 있었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HJP 고객들이 이 법률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접근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테말라에서는 18,000건의 살인을 예방한 것으로 밝혀진 조직 범죄자에 대한 이 국제 불처벌위원회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페루에서는 여성의 정의, 여성의 사법을 위한 센터를 오픈을 했고, 실제로 성별, 젠더 기반 폭력을 1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사회적 이익으로는 런던에서 저소득층, 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접근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신뢰도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콜롬비아에서 5개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법 접근권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도 강화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칠레, 콜롬비아, 벨기에, 중국에서도 이루어진 사회적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접근법의 개입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더욱더 법에 잘 따르고 또 폭력에 기대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영국에서는 이 사법접근법에 대한 부족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폭력에 기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법접근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입을 통해서 사회적 계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판사에 의한 대통령 임명보다는 그 동료에 대한 임명이 정부를 개인적인 사유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능성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튀니지아에서는 이 법적 권한을 더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를 통해서 금융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법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배타적인 일도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헬스케어 서비스나 아니면은 뇌물에 대한 요청, 그리고 괴롭힘 등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대리인이 없는 무료 변호를 통해서 법원의 효율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온타리오주의 주 지방 법원에서는 투자한 1달러당 10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 죄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죄수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달러당 5.27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 혹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실제 강제 퇴거로 인한 1달러당 12.74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비용 등 여러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한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실제 이 중요한 정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 많은 절감을 이루었다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법 접근권을 위해서 투자한 결과 실제로 그런 좋은 영향과 가치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상당한 문헌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사회에 직접적으로 더 참여하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고 사회적인 효과, 또한 사회적 계약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네, 훌륭한연구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오늘참석자분들에게100개이상의논문을검토한결과를30장정도의요약서로줄여서보여드리는훌륭한작업을해주셨습니다.이렇게방대한증거들을축약하는훌륭한작업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이모든걸정리하는게정말힘드셨을텐데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이런증거가계속해서누적되고있고많은메시지를전달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맥락에서그리고여러지역에서유의미하게사용될것같습니다.그러면패널토론으로넘어가보겠습니다.첫번째토론자는카산산다퍼님입니다.바이오는별도링크에서살펴보실수있고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계십니다.사법접근에대해서가장널리알려진학자중에한분이십니다.어떻게이실증연구에대해서생각하시는지빨리들어보고싶네요.감사합니다.정말훌륭한연구를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모든분들이한번읽어보셨으면좋겠습니다.저는마크가이연구에서조명했던부분몇가지를살펴보고싶는데요.바로사법접근이지닌경제적인편익에대한것입니다.경제발전의과정에서모든것을예측할수있다면좋겠죠.그런데사법접근성이높으면어떻게뭔가일을할때계약이체결이되는지이런것들을미리예측하고알수있기때문에경제적인편익이발생합니다.그리고경제발전에도기여합니다.그리고사법접근은정부가정부의역할을하게하는것입니다.많은시민영역의활동은정부뿐만이아니고뭐경찰이나이런정부의기관이아니라사람들이주도하게되어있죠.그래서고용에대한접근,주택,의료서비스,여러가지임금지원,폭력에대한지원,이런것들에있어서사법접근이반드시필요합니다.정부가중요한것들에대해서법을만들죠.그런법에대한임금이라든가일자리라든가이런거에서그런마련된법을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것이중요한거고그렇기때문에사법접근이중요하게됩니다.사법의품질에대한내용이정말흥미로웠습니다.더많은판사들이있으면어떤결과가발생하는지살펴보셨는데요.사람들이참여를하고싶어하죠.그리고권리를행사하고싶어하고또책임도가지고싶어합니다.그한가지놀라웠던점은투자의규모에따라서어떤결과가발생하느냐가흥미로웠는데요.법률자문에대한지원만늘려도그렇게많은비용이들지않는데도사람들이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책임을다하는데있어서큰결과를얻을수있었습니다.또한가지요점은경제적그리고사회적정치적포용에있어서미국,로마,유럽이런것에서지역에서사법접근이높아지면경제적인불평등도낮아지고여러집단간의불평등도축소가된다는것을볼수있었습니다.꼭경제적인측면이아니고다른분야,다른부문에서의불평등도축소하는영향이있었습니다.그것이흥미로웠습니다.레베카님감사합니다.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저도그런생각을평소에도했었는데사법접근이발전의근간이되고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의 근간이 된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사법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지 요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토론자이신 말렌 매뉴얼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말렌은 리걸 팔리어마트 네트워크의 어드바이저이고 오늘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키를 일단 추천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요약본까지 확인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리 침해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마크의 연구를 보면 사법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서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아니면 기존의 폭력이나 위반을 더 악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셨죠.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이 지니는 가치는 실질적인 어떤 소송이나 각 사건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체계적인, 제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면 사법 시스템이 실패한다고 해도 폭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폭력 또는 이런 폭력 사태를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폭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 시스템이 예방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폭력, 범죄를 현재의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방지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계약의 맥락에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을 법을 어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그런데 이 법이 실패한다면, 폭력이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법이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법 시스템을 간과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고 시스템에서 정의를 구하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를 기존의 사법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법률 개선 프로그램은 수요 측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즉 개인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법률 환경에 이런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가해서 각 개별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법을 형성하는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말로님 감사합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전체적인 보호 시스템으로 보는 데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각적인 상황과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감사드렸고 이제 세 번째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로 헤레로 씨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웹사이트에 이미 설명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저희 OGPS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국제사법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카데미에 초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화와 말론과 함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연구와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모든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사법 접근법이 사회적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적 계약에 있어서 이 사법 접근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미 또한 코로나19가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포용적인 정부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증거는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모든 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법 접근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영향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사법 접근법은 모두가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가장 주요한 쟁점은 이 사법 접근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법적인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법원에서 경험한 사법 접근법에 대한 경험은 다른 기관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법 접근법에서 좋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경험에도 똑같이 이러한 경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 접근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법 접근법과 관련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법 접근법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개혁할 수 있고 또 이 사법 접근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판사라든지 경찰 그리고 보안 위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마크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오늘 알바로우님께서도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계약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사례처럼 정부와 이제 국민들과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법 접근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팬데믹에 처한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사법 접근법에 대한 의미가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의 연구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바로님께 순서를 넘기고 실제 연구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과연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기관, NGO 등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 네트워크 안에는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법 접근법인 측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법 접근에 대한 연구는 우리 국가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행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학자들과 또 학술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과 사람들이 이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를 조금 더 가속화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이제 사회의 일부로서
더더욱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나온 질문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로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헌 연구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증거를 모으는 것이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시작한 것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말린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에서 검토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주된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바로 부작용,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미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리고 팬데믹 콘텍스트에서 어떻게 그런 부작용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성공적으로 현재 팬데믹 상황을 마무리하기 해야 하는데 아직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기관들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올해 7월에 저희가 젠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 환경이 팬데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법 기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채택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사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쿼런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그리고 사법 문제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 또 문제는 법률 환경을 성찰적인 환경에서 계속해서 성찰적인 맥락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신이 존재할 때 사회적 계약에 대한 불신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어떻게 계속 정의를 구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시민에게 그리고 공동체가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도 특히 이런 특수한 상황에 사법 체계가 계속해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법 체계를 그리고 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사법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니즈가 차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의 그리고 사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특히 팬데믹의 맥락에서 패스파인더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했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보건 그리고 경제 위기, 사회적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팬데믹에 있어서도 그리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 이해관계자들,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주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참석자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저희 패널리스트들께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Q&A 세션을 갖기 전에 레베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바로가 했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패스파인더나 마크가 했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집단 지성이 돼서 우리에게 저절로 체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증거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마크의 논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개입 책이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 지원 시스템 없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 따라서 승인되지 않은 법 집행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국가도 동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개입을 위해서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법 접근이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는 또 떠올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되고 논의도 진행되면서 어떤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법 접근을 높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크가 이렇게 토대를 제공해줬고 패스파인더가 기초적인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는 저희가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순서를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패널 분들한테 순서를 넘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높은 법원 기소율과 또 보석 조건이 사법 접근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답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나에 형성을 해서 저희 지식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법에 대한 지식을 알수 있게끔 지식을 공유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먼저 마크 씨께서 해주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발언할 수 있는 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분께서 높은 법원 기소율과 보석 조건이 주요 문제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은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뉴올리언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보석 조건,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내면은 보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실제로 사법 접근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들이 실제로 시민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 사법 접근법이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법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에서는 이 사법 접근법에 대한 개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쟁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의 화해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그런데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보다는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존 전환적 정의에 대한 질문, 이두 번째 질문이 전환적 정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위성, 전환성, 정의의 전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크, 감사합니다. 네, 물론 주제에 따라서 큰 공백이, 연구의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로서 공동의 연구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럿 연구, 파일럿 실험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지식을 축적하고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사법 접근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 결과를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제시가 되었는데요. 알바로 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식 공유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 공유를 위한 도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연구의 결과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사법 분야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자.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을 바꾸자. 이런 원칙에서 시작을 하면 사회적 계약 그리고 사법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를 할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정부 그두 부문의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 오늘 세션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방금 언급해 주신 부분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체계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런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척도를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법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말론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가 언급하셨듯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공동체가 분해되곤 합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난민은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공동체 또는 개인 차원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수 있죠. 갈등의 피해자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난민들은 호스트 국가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기도 하고요. 이것도 그래서 사법 접근의 문제 중에 하나죠. 그 호스트 국가에서 어떻게 사법 시스템에 접근할지가 이들의 사법 접근 문제가 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백신 이용 가능성, 즉 난민들이 그런 난민 공동체 안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가 사법 접근의 문제가 됩니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는 백신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난민들이 갈등 상황에서 사법 접근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상황의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보석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보석이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그 보석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해 기소된 피의자가 보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그걸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죠. 사법 체계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런 범죄자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보석금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 보석금의 기준 이런 것을 살펴볼 때그 보석금을 내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석금을 높게 책정할수록요. 네, 저희가 그 보석금을 지불하고 보석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은 비정의를 위한 사람들이다, 그 비정의를 위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석금을 내고 이제 보석 처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의가 아닌 것을 위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비정의,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뭐 이혼이라든지 이혼에 따른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베카 씨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당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특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하는 일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비슷한 유사한 지역적 특정을 가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레베카 님이 해주신 마지막 코멘트도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간 일어나는 일도 다양하고 현상도 다양하지만 저희가 기관도 다양할 수도 있죠. 국가 간의 차이가 있듯이 기관 간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또 다른 국가, 다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아카데미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마크님에게 멋진 발표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레베카님, 말로님, 아바로님 패널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OGP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션이었고요. 이번 주 내내 이제 더 좋은 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마크의 연구는 실제로 내년 초에 발간이 되면 저희가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